구독할 사람 여기부터라. 플레르 요정한테 붙어라. 안녕, 나는 요정이 된 플레르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한테 기적을 선물해주고 있지. 오늘은 사람들한테 어떤 기적을 선물해줄지 내 생각만 해도 아주 두근두근 거린다. 오랜만에 학교에 한번 와봤어. 원래는 나는 아기 담당 기적 요정이라서 아주 어린 아기들한테만 기적을 줬었는데 오늘은 심심해서 초등학교에까지 놀러와 봤지. 저기 한번 들어가 볼까? 학교가 너무 좋다. 랄랄라. 아유, 지난 주말 사이에 먼지가 이렇게 많아졌네. 먼지를 없애야겠다. 랄랄랄랄라. 내가 알아서 스스로 먼지를 없애. 얘들 잠깐만, 여기 먼지 좀 치워야 돼. 잠깐만. 우쩌. 우르르르르르르. 아우. 아유, 괜찮아. 나만 괜찮으면 돼. 자, 얘들아. 잠깐만, 철수야. 이 지난번에 나한테 연필 빌려달라고 했지? 야, 여기 연필 여기 있다. 자, 여기. 자, 아이고, 걔들이 너무 날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자, 여러분들, 오늘은 성실상을 받을 친구를 뽑아야 되는데요. 모두 친구를 추천해주세요. 성실상이라 하면 우리 반을 위해서 아주 성실하게 노력해주고 친구들도 많이 챙겨주는 사람이 받아야 될 텐데, 우리 반에서는 당연히 마파인데, 선생님, 저는 마파를 추천합니다. 마파가 성실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들도 마파가 굉장히 많이 도와줬었죠. 자, 후보에 마파를 써놓을게요. 아니, 저는 뭐 한 것도 없는데, 그냥 눈에 보여서 시간도 남고 그래가지고 했던 겁니다. 아유, 저 말고도 뭐 철수랑 저기 혜지 그 친구도 잘했는데, 어쨌든 성실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저 마파라는 친구가 이 반에서 제일 성실하고 친구들도 잘 도와주는 아주 착한 친구인가 보네. 인기도 아주 많겠어. 마파 아주 눈에 띄는 초등학생이구만. 좋았어, 잘 봤어. 마파한테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내가 도와주겠어. 마파는 그동안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살아서 아마 복 받을 거야, 진짜. 룰루루루루. 아, 맞아. 지난번에 동생들이 배가 고프다 해가지고 꽃케이크를. 그래, 여기 있는 꽃케이크는 봐볼까? 자, 어떤 재료를 할까요? 대박, 이 꽃도 맛있을 것 같고 이 꽃도. 자, 맞아, 내가 지난번에 TV를 봤을 때 이것도 맛있다고 했었어. 맞아. 이거 도라지 같은데 이것도. 뭔가 냄새가 희한하게 하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동생들 케이크나 만들어줘야겠네. 자, 어디 보자. 다 익었다. 자, 어떡해. 자, 이제 어디 한번 먹어볼까? 우짜. 자, 냠냠냠냠. 아유, 생각보다 세상에는 억울한 사람들이 참 많단 말이야. 아이고, 이 풀 기적 요정이 할 일이 참 많아. 근데 그렇다고 해도 누구한테나 아무한테나 기적을 줄 수는 없어서 아주 힘들다고. 정말 착하게 선하게 산 사람들한테만 기적을 줄 수가 있거든. 그거 알아보는 것도 어렵고 힘들다. 요정이라는 거는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구나. 가끔은 그냥 원래 인간이었을 때로 돌아가서 가족들이랑 맛있게 밥도 먹고 싶고 그래. 안 돼. 무슨 소리지? 저쪽 병원 쪽에서 난 것 같은데. 언제나 병원에서는 기적을 원하지. 그래도 한번 가볼까? 으차. 내가 사실 원래 병원은 잘 가는 편은 아닌데 풀요정이 된 이후로 정말 자주 갔던 것 같아. 어디였더라? 분명히 근처였는데. 여긴가? 한번 들어가 보자. 뭐야? 저 애는 그때 봤던 그 애 아니야? 그 마파라는 애네? 얘 갑자기 왜 이래? 아플 리가 없을 텐데.
그거 참 안타깝게 됐습니다. 이 마파구는 거의 가망이 없습니다. 독이 있는 꽃을 먹어버렸는데 그 독이 있는 꽃을 먹은 사람 중에 산 사람은 한 5%도 안 됩니다. 어머니,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돼요. 아직 이렇게나 어린애를, 아니 어떻게 하늘도 무심하시지. 절대 안 돼요. 한 번만, 네 제발 한 번만 더 노력해 주시면 안 될까요 선생님? 제발요, 무슨 방법이든 제발. 저도 참 죄송하지만 어느 병원을 가셔도 아휴 참 비슷할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 어쩌다가 저렇게 된 거야 도대체. 순식간에 어디 상황을 좀 알아봐야 되겠다. 호이. 보아하니 동생들을 위한 맛있는 꽃 케이크를 만들어주려다가 이렇게 됐구만. 아유 참 안타깝긴 하네. 그동안 엄청 착하게 살던 것 같던데 가족을 위하는 마음도 엄청 애틋하고. 좋았어, 널 살리기로 내가 결정했다. 너 나중에 내가 다시 인간으로 돌아가면 나한테 뭐라도 해주라. 맛있는 거 사주고, 알겠지? 딱 보니까 나랑 비슷한 나인데. 자 그러면 마파 살아나라. 하나 둘 셋 뽕. 아이고 뭐야. 선생님 나 여기 어디야. 내 입이야 이거 뭐야. 이렇게 기적을 선물하는 일은 참 짜릿하지.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니까. 아이고 그 어머니,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니. 이렇게 갑자기. 말도 안 돼. 우리 아들 괜찮은 거야?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뭡니까? 내가 지금 우리 마파 이제 두 번 다시는 밖에 있는 거 뜯어먹으면 안 된다,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재료가 없어가지고 그만. 정말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야. 밖에 있는 뭐 꽃이나 풀이나 뭐 버섯 이런 거 절대 안 돼, 위험해.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안 먹을게요. 그래도 아직은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얼른 다시 누워 있으세요. 다시 한번 검사해 보겠습니다. 아이 참, 이게 바로 기적이지. 가끔 병원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내가 기적이 난 거구나. 감사합니다. 이거는 신이 주신 선물이야. 그동안 우리 마파가 아주 착하게 살아서 그런 거야. 그래서 선물 주신 거야. 지금쯤 아주 신나게 살아있겠지. 아 그래도 오늘 열일했다 열일했어. 아이고 힘들어라. 오늘은 그만 퇴근을 해봐야 되겠어. 그래도 뭐 마파 평소에 굉장히 착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인정이다. 앞으로도 이 세상에는 저렇게 마파처럼 착한 친구들이 많아져야 될 텐데. 내일은 또 어떤 기적을 선물해볼까나.